목동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두 명이 숨졌고 중상을 입은 한 명을 포함해 모두 2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평화의 댐이 공사를 시작한 지 18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손으로 지키자. 노상의 차량 안에서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금강의 물줄기를 가로막아 충청남북도 지역을 풍요의 고장으로 탈바꿈시킬 대청 다목적 댐이 5년 8개월에 걸친 대역사 끝에 완공돼 12월 2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때 세계 7위였던 국적선사죠. 법정관리 5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면서 한국 해운업의 운송 능력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업의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는 원칙만 정부가 고집하다가 실익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돌입합니다. 이번 대회는 10개의 남자 프로팀과 5개의 여자팀, 그리고 상무를 포함한 14개 남녀 대학팀이 참가해 각 부문 정상을 가립니다. 땅 분수대 주변에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김 씨가 뿌린 전단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김 씨는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로부터 2년 뒤에 김 씨는 대통령 모욕죄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만화 공모전에 낸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는 모습이 묘사돼 있습니다. 이 출품작은 올해 전국학생 만화 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이 최근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되면서 논란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공모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부담금을 도입하고 경찰대생의 군 전환 복무제를 폐지하라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경찰개혁위는 해단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 4건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복무기간 단축 등 병력제도 개선 방침의 후속 세부 시안이 오늘 확정 발표됐습니다. 김재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병무청은 방위병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선병 기준을 크게 강화해서 정예 현역병을 늘리는 대신 이미 방위병으로 판정된 대상자는 소집 자원이 끝날 때까지 기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이 있는 강력 범죄자는 형을 마친 뒤 보호감호를 받게 한 사회보호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됐습니다. 여성이 끌고 와 눕히더니 버둥거리는 아기 위로 이불을 덮습니다. 그 위에 베개를 얹고 방석까지 하나 더 올립니다. 이 여성은 어린이집 원장인 60대 김모 씨. 옆에 누워 잠들기를 기다렸지만 아기가 계속 뒤척이자 도로 일어나 아예 아기 위로 엎드려 몸을 포갠 상태로 누릅니다. 이런 행동은 약 14분간 지속됐습니다. 아기가 움직이지 않자 김 씨는 옆으로 돌아 누워 휴대전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천동민 군. 이불에 덮여 3시간이나 방치돼 숨졌습니다. 그래서 트위치에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고 암호를 바꿨습니다. 네.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달 15일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세부 판단 기준을 담은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고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의사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아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턱 수술을 하던 집도의가 수술실을 비운 뒤 과다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 이 사고를 계기로 재작년 의료법을 개정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 해운 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류 협력을 위한 백길이 더 이상 무력 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 간 교육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습니다. 사를 맞으며 외교장각도서 297권 중 1차분 75권이 그리던 고급 땅을 밟았습니다. 병인양류 때 프랑스군에 약탈당한 지 꼭 145년 만에 귀향입니다. 귀하신 몸 다칠세라 수송작전은 초특급으로 진행됐습니다. 유물상자 5개 분량의 도서들은 전통 한지로 정성껏 감쌌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무진동 특수차량이 동원됐습니다. 일산 신도시와 서울의 출퇴근길을 반으로 단축할 지하철 일산선이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철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철 과천선의 구간은 금정에서 사당간 15.7km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개통된 지역은 금정에서 인덕원 사이 5.7km 구간입니다. 소형 열차가 지상에 만들어진 노선을 따라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도시명 자기부상 열차의 실제 운행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최고 시속 110km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국제 업무 지역을 거쳐 용유도 남쪽 용유역까지 6.1km를 오가게 됩니다. 개통식을 마친 뒤 오후 2시부터 운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개통식까지는 4시간가량이 남아있지만 여가는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전동차가 철로 위를 달릴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조 3천억 원이 투입된 대구 지하철 2호선은 지난 96년 착공된 이후 8년 9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오늘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동차가 하나의 레일 위를 달리는 모노레일이 관광용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되기는 국내 처음입니다. 옛 동해남부선에서 이름이 바뀐 동해선 복선전철 1단계 구간이 13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부산 울산 간 전체 22개 역 가운데 이번에 개통한 28.5km 구간은 기장 1광에서 부전역까지 14개 역으로 지난 주말부터 운행을 시작한 전철 경강선.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광주와 이천을 거쳐 여주역을 잇는 전체 길이 57km의 복선 전철입니다. 판교역부터 여주역 사이에 모두 11개 역이 있고 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삿대질을 하며 요요요라고 말하자 선장이를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이해한 것인데요. 사실 요는 베트남어로 건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선장 양씨는 욕설로 받아들였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베트남 선원에게 뺨까지 맞은 선장 양 씨는 선원들에게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엄포를 놨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 강 씨도 다툼에 얽히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장의 지시로 배가 급선회를 하자 베트남 선원 두 명은 칼을 들고 광기어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선장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선실에서 잠을 자던 기관장 강 씨도 살해합니다. 다른 선원에게 선장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항해사 이 씨, 급하게 조타실로 향했지만 법무부가 작성한 수사준칙 개정안 초안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보완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요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던 조항을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경찰 수사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지만 경찰청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후엔 되도록 검사가 직접 수사하라는 겁니다. 경찰청은 죄가 안 된다며 내린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경찰이 아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안을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습으로 진행된 2교시 도덕 시간에 여성 삽화가 그려진 판타지 전쟁 소설을 보다 들켜 교사로부터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20분 동안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A군은 3교시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 교실에 남아있다 5층으로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감격스러움과 함께 진정으로 조직폭력배가 없는 안정된 사회를 기원했습니다. 그 힘이 뭉쳐서 현재의 조직폭력배들을 자연적으로 소멸시켜 앞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목포경찰서는 집단폭행에 가담한 나이트클럽 사장 등 4명을 구속한 데 이어 또 다른 사장 1명 등 나머지 종업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17살 김모양에게 징역 20년, 공범인 18살 박모양에게는 무기 징역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새벽 2시 반쯤 강릉의 한 도로, 황색 전멸 신호등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경차에는 10대 여고생 4명이, 오토바이에는 24살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고생들은 경상을 입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긴 뒤 숨졌습니다. 여중생을 과거 성폭행했던 남학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던 초등학생 두 명이 자살을 기도해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정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누가 도둑인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또 담임교사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음독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오후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경남 진주시 모 초등학교 6학년 14살 박모양과 이모양. 같은 반 친구들에게 도둑 취급당하는 것이 괴롭다는 뉴스를 남기고 음독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가 지금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국회 청문회에서 보상위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 불거진 딸 조민 씨 관련 의혹. 의대에서 유급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논란과 함께 제1저자 부당 등재를 비롯한 자녀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지며 비판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대학교 안에서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이군은 교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중간고사 파일을 보고 영어 시험지를 출력했습니다. 시험지 12개 문항 가운데 11문항이 그대로 출제됐고 A군의 영어 성적은 20점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두세 문제 보고서 겁이 나서 우리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A군이 시험지를 출력한 다음 날 또 시험지가 유출됐습니다. 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갑진 한 해가 되시기를 저희도 역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세한 앵커, 우리 김기자. 네.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올해 청룡의 기운을 좀 가득 받으셔서 그러니까요. 아주 인생의 값진 순간을